자, 오늘 도움 말씀에 예,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 씨가 자리하셨습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거기에 대한 해설하기 이전에요.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앉은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두 팀의 무대가 굉장히 흥미로웠다라고 먼저 그 무대에 대한 감사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스바스바 불렀던 이 곡은 엘튼 존이 이 곡 작업에 완전히 몰입해서 호텔 방에서 3일 동안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 전력을 다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곡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. 음반이 발표됐던 시기에 수많은 저와 같은 이제 음악 평론가들이 이 음반에 대해서 혹평을 했다라고 그래요. 아, 예. 엘튼 존의 그동안 있었던 작업들에 비해서 그렇게 훌륭할 것이 없는 앨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객들은 이 음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. 말하자면 말 많고 잘난 척하는 평론가들의 콧대를 관객들이 납작하게 눌러준 음반이 바로 이 음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스바스바의 그 무대 역시 저 같은 평론가의 어떤 평보다는 그 무대에 환호해 주신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유, 예. 네. Don't Go Breaking My Heart에 대해서도 좀 곡 설명을 해 주시죠. 아마도 원곡의 분위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곡의 분위기를 잘 살리려고 했던 게 바로 김호영 씨의 Don't Go Breaking My Heart 이라는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76년도에요. 엘튼 존이 키키디라고 하는 한 여가수와 함께 듀엣곡으로 발표한 곡입니다. 이 곡은 2017년도에 빌보드가 선정한 가장 훌륭한 듀엣곡 리스트 중에서 무려 전 세계에서 12위권 안에 들어간 아주 명곡이기도 하고요.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이 엘튼 존 밴드에 있었던 기타리스트와 이 노래를 불렀던 키키디가 당시에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래를 하면서 상대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사랑의 듀엣곡을 불러야 되는데 그때마다 슬쩍슬쩍 그 밴드에 있는 자신의 진짜 남자친구를 쳐다보기도 했다라는 웃지 못한 일화가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.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4주간이나 1위를 하면서 미국 음악 팬들이 가장 사랑했던 엘튼 존의 한 곡으로서 남아있는 곡이기도 합니다. 네, 김호영 씨가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. 첫 무대 마친 소감이 어떻습니까? 사실은 뭘 좀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벌써 끝날 때가 다 됐잖아.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. 뭐가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. 네. 그렇죠. 정신없었어. 정신없었어. 예.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많이 하고 뭐 잘 알아서 뭐 근데 아마 놀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예. 제가 대신 정중하게 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 소품 그다음에 의상 모두 본인 거죠? 네. 예. 다 제 거예요, 여러분들.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런 비슷한 모자를 뭔가 쓰고 계신 게 있었어요. 근데 웬걸? 마침 제가 예전에 프리오더로 구매한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평상시 하고 나기는 조금 애매했어. 그렇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거든요. 근데 오늘 이 무대에 갖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 모자를 쓰고 살짝 제가 이렇게 좀 꾸며봤어요. 괜찮았나요? 멋있어요. 오늘 아주 또 성의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명곡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 보여주세요. 전혀 다른 두 색깔의 대결입니다. 목소리만으로 꽉 채운 스바스바가 1승을 거둘 수 있을지. 강렬한 에너지의 무대를 선보인 김호영이 첫 출연에 1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.